근데 혹시 슬럼프 기간 뭐 이런 기간 있었어요? 혹시? 슬럼프라면 슬럼프인데 이제 그 제일 조금 어색하고 힘들었던 시기는 오히려 그 하이킥으로 이제 인기를 얻고 네. 이제 변화된 내 삶이 너무 어색했고 아. 그때 이제 24, 25 그때였으니까 이제 뭐? 응? 나 그런 게 있어. 기획, 제작, 주연, 황정호 표. 알았어요. 조만간 기회 봐서 질투 한번 할게요. 뭐야? 그때 나이와 경험에 비해 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은 아,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끝에 그때 가면 뭐가 남지? 그러니까 이 다음 스텝은 뭐고 만약에 돈을 만약에 뭐 막 엄청 벌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000억 벌었어 그 다음에 그럼 뭐지 나는? 뭐 결국에는 난 죽지 않나? 아, 그렇지. 와, 철학적이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허무. 허무하다. 그러니까, 허무하다. 그때 이제 그냥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다가 잘 헤쳐나왔고 잘 물리적으로 힘들었던 건 이제 무릎 수술을 하면서 무릎 수술을 두 번 했는데 그때 이제 아우 난 못 걷겠다. 그 정도까지 썼어요. 다친 거예요? 뭐 어디? 아니 이게 자꾸 물이 차고 염증이 생겨서 아, 늑막염인가? 늑막염인가? 늑막염이 가슴 아니에요? 저기야 무슨 얘기야 갑자기 맞죠? 네. 이런 거? 이런 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군 복무할 때도 수술을 한번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 정형외과 쪽이 아니고 약간 면역 질환 그쪽이라고 이제 이제 돼가지고 지금 이제 혼자 이제 자가주사 맞으면서 네. 아, 지금 괜찮으시죠? 아, 지금도 계속 맞고 있어요. 아, 맞고 있고. 네. 자가주사로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이제 피하지방 주사에서. 아, 피하지방 주사에서.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인슐린 같이? 네. 원래 예능을 많이 안 나오시고 본인의 생활을 더 집중하시고 작품에 더 매진을 하시는 분인 걸 아는데 선뜻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걱정도 많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선순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게 또 다른 계기가 돼서 또 다른 다니엘의 모습을 예,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또 다른 매력을 또 느끼는 거예요. 예, 나는 너무 잘 나오신 것 같은데. 좋은 아마 이게 이경윤이가 또 나오신 거지. 좋은 남효과로 보지 않을까.